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더라. 로즈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봤자 사람 사는 일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렇더란 말입니다. 능력 있다고 해서 하루 밥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들 쓰는 말과 다른 말 쓰던가요. 100원 버는 사람이 1000원 버는 사람 모르고 100원이 최고인 줄 알고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길에 돈다발을 떨어뜨려 보면 개도 안 물어갑니다. 돈이란 돌고 돌아서 돈이랍니다. 많이 벌자고 남 울리고 자기 속상하게 살아야만 한다면 벌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인생이지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 그 말 정말입니다. 내 거 소중한 줄 알면 남의 거 소중한 줄도 알아야 하고 네 거 내 거 악쓰며 따져봤자 관 속에 넣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남녀 간에 예쁘네 못났네 따져봤자 컴컴한 어둠 속에선 다 똑같습니다. 네 자식 내 자식 따지지 말고 그저 다 같은 내 새끼로 알고 품어 키워내면 이 세상 왔다간 임무 완수하고 가는 것이지요. 주변에 누인이 계시거든 정성껏 보살피며 내 앞날 준비합시다. 나도 세월 흐르면 늙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그 세상 어망하며 세상과 싸워봤자 자기만 상처받고 사는 것.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자기 속 편하고 남 안 울리고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지요. 욕심 그거 조금 버리고 살면 그 순간부터 행복해집니다. 뭐 그리 부러운 게 많고 왜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좋은 꿈 꾼답니까?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